인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투자 유치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출자 대상을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외 기업까지 확대해 2028년까지 1조 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치단체에선 처음으로 조성한 인천혁신 모펀드. 지난 2021년부터 경제인단체, 대학 등과 혁신 모펀드 1호에서 3호를 조성했고,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과 빅웨이브 모펀드 1호를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한 펀드는 총 7,303억 원. 인천시는 출자 범위를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외 기업까지 확대한 글로벌 탑10 모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2028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글로벌 탑10과 관련해서 글로벌 펀드,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은 일단 국외 기업 150억, 시 150억 해서 300억으로 일단 1호 펀드를 출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특히 바이오와 반도체, 로봇, 항공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집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